좋아해요. 트로트는 신나잖아요. 부산 시민분들이 많이 이렇게 쉽게 즐길 수 없었던 트로트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아, 그건 좋죠. 여기 군산에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군산에 많이 찾아주시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군산에 전국 팝10 가요쇼가 열린다는데 저희도 많이 가서 구경할 것 같고요. 혼내기 좋지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부모님과 같이 이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군산 시민들도 좋아하죠. 군산이 침체됐으니까 좀 좋은 분위기의 삶을 군산이 좀 살지 않을까요? 아, 오면 좋죠. 트로트 가수들 와가지고 저희들도 눈도 즐겁게 해주고 귀도 즐겁게 해주고 군산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군산에서 열리는 군산에서 열리는 전국 탑10 가요쇼 흥은 흥은 올리고 어깨는 들썩들썩 들썩들썩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 최고의 쇼 전국 탑10 가요쇼 쇼쇼쇼 전국 탑10 가요쇼 쇼쇼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가요를 트롯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우리 군산 땅에 이 대한민국의 능소화를 비롯해서 여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꽃을 가만히 보면요, 당연히 꽃이 핀 듯 싶습니다만은 참 고맙고 눈물겨운 그런 뜻이 이 꽃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도 이렇게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피었음에 이 꽃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50년, 100년 후에도 이 꽃은 계속 필 거라고 하는 올해 핀 꽃들의 눈물겨운 약속이지요. 저희 전국 탑10 가요시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2004년 청주를 시작으로 해서 6개 도시를 거쳐 이곳 군산에서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전통 가요를 좋아하고 트롯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도 10년, 100년 그 이후 계속해서 탑10 가요쇼는 이어질 거라고 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약속이기도 하죠. 여러분께서 그 기대에 바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송대관 씨의 무대에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도 접고 눈물도 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고향의 부모 형제 나를 기다리는데 꿈을 먹고 살아왔다. 한 번 더 한 번 더 달려보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세상을 이끌어. 한 번 더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달려보자. 그래 한 번 더 일어나보자.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사랑도 접고 눈물도 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고향의 부모 형제 나를 기다리는데 꿈을 먹고 살아왔다. 살아왔는데 세상을 이겨라. 한 번 더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달려보자. 그래 한 번 더 일어나보자.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한 번 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 먹고 빠. 김치볶음밥 콩나물에 계란 하나 황금 레시피 양파에 팥행이는 우리 사랑 못지않죠. 혼밥 메뉴에 최고봉 김치볶음밥 고추랑 참기름 넣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가요 함께 듣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인생 노래가 각각 있으신지 있는지요? 들으면은 뭔가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내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운 누군가가 떠올려줄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그게 본인의 인생 노래가 되겠지요. 이 정작 노래를 하는 가수들도 각각 그런 노래가 하나씩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들이 본인의 인생에 그런 각별한 사연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 가정적으로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그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3살 때 어머님 아버님이 집을 나가셔가지고 그냥 그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5, 6살 때 이제 말을 막 배우고 그럴 때 노래를 먼저 배웠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의 응어리를 노래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좌판도 깔아놓고 과일도 팔아봤고 별별 직업을 다 가져봤어요 사실. 그러나 마음의 저 밑바닥에는 항상 가수의 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사실 좀 불을 밝히고 있었죠. 가수는 어찌 보면 저의 그 천직이었어요. 30년, 35년 무명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제 좀 이렇게 안동역 때문에 살만하구나 이런 마음에 좀 어떤 안도감이랄까요? 조금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나 생각했을 때 그런 안 좋은 병마가 왔었어요. 제가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그 암이 찾아왔고 두 번째는 심장 판막증이라는 또 굉장히 무서운 병이 찾아왔었어요.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항상 제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다시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 사실 좀 눈물이 그 앞을 가리려고 하는데 참 슬펐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혼자 그 울기도 많이 했고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제 딛고 다시는 울지 않겠다. 다시는 또 그 슬픈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인생이라는 게 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느꼈죠. 그 전에는 유쾌하고 재밌게 내 나름대로 산다고 살아왔지만 사실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항상 그 사회를 보는 원망이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 또 세상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좀 깊게 배어 있었는데 그거를 떨쳐버리려고 사실 노력을 참 많이 했죠. 정신적으로도. 방송 데뷔곡입니다. 이 노래가. 이 노래를 처음 녹음을 했을 때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참 가슴이 설레었고 이제 나도 드디어 나의 음반을 가지고 다른 가수분들하고 좀 어깨를 견줄만한 그런 위치가 되나 보다 하라고 설레었던 마음이 아직도 그 가슴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나 할까요? 내 인생의 어떤 지침돌의 노래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노래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리 해라. 잊고 살아
네, 전국 탑10 가요쇼의 야심찬 코너입니다. 인생사 트로트.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진성 씨의 목소리와 노래와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 진성 씨 어렵게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더 그 노래에 우리에게 공감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쪽에는요 울산과 부산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군산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은 아주 오랜 전통의 도시입니다. 일찍이 항구가 열려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물꼬를 텄고 이제 그 앞에 새만금이 펼쳐져 있어서 이 대한민국 미래의 그 동력으로 이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 더 큰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전국 이 탑10 가요쇼가 국민의 박수를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무대에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왔는데 안만도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놈을 서산 넘어가는 정신 뭐가는 줄 몰라도 세월아 가지를 말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름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정신 떠가는 줄 몰랐네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산 넘어가는 정신 넘어가는 줄 몰라도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돌아서면 보고 싶어
깊은 내겐 소중한 당신. 당신만이 사랑해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미워도 싫어도 당신 사랑해. 네, 전국 탑10 가요쇼의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전국 탑10 가요쇼 프로그램이 되겠다라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코너를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를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가요사의 아주 유명했던 명곡을 이 젊은이들이 재해석을 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른바 네, 뭐라고 했냐면 콜라보 with 영텐이라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전국 탑10 가요쇼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눈동자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빛 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여러분 어찌 보셨습니까? 다르죠? 느낌이요. 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활짝 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님들이 불렀던 우리 국민의 노래를요. 전국 탑10 가요쇼가 이리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없는 그런 장례 시도를 저희 탑10 가요쇼가 하고 있으니까 늘 기대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우리 국가의 자산인 시대에 재산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실감하지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께 또 펼쳐드리겠습니다. 이 싱그러운 여름 여러분의 마음을 더 푸르게 줄 주인공들 계속해서 힘찬 박수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오신 날 내 가슴에 저만아 찢어져요. 여님 오신 날 여님 오신 날 내 가슴에 저만아 찢어져요. 우리 한국의 도시 군산에서 새만금의 미래가 있는 군산에서 오늘 전국 탑10 가요쇼 1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오늘 참 다행스러운 곳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 시종일관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객석에서 웃음을 띠고 박수를 보내줬기에 잘 됐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광 자원은 유물유적이나 어떤 명승고적이 아니고요, 웃는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내내 웃고 박수를 치셨으니 전국화의 탑텐쇼가 잘 되고 또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내 함께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태진아 씨의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최고야. 자기 없이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가 없어.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사랑 하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